네,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걸 이른바 던지기라고 하죠. 배달 체객에게 주는 활동비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. 윗선의 얼굴을 숨기려는 목적입니다. 송진섭 기자입니다. 휴대전화를 보며 상가로 들어가는 남성. 잠시 뒤 건물 앞에 서성이는가 싶더니 사라집니다. 며칠 뒤 같은 장소에 나타난 또 다른 남성. 숨겨둔 마약을 가지러 온 구매자였습니다. 서울 용산구의 주택가입니다. 판매책은 이처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기고 사진을 찍어 주소와 함께 윗선에 보고했습니다. 확인된 판매 유통책은 모두 14명. 국내 거래 총책 40대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가장해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숨겨들여온 뒤 SNS를 통해 국내 유통책을 모집했습니다.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사회 초년생들을 노렸습니다.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도 권고되면 영치금과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관련된 부분까지 뭐 하겠다 하는 형태의 뭐 약속을 하지만 윗선을 숨기기 위해 지시는 철저히 텔레그램으로 내렸습니다. 활동비는 가상화폐로 지급하거나 현금을 줄 때는 무인 보관소나 택배 보관함을 이용했습니다. 경찰은 1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구매자 58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4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. 경찰은 필리핀에 체류하던 총책 A씨를 체포해 국내로 압송했는데 윗선이 따로 있다고 판단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